안녕하세요. 다생다튜브의 람보르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2022년도 희귀 반려동물 박람회에 이제 방문을 했는데요. 와, 확실히 코로나가 해제된 이후로 많은 이제 인파들이 이렇게 몰려 있는데, 과연 이곳에는 또 어떤 동물이 있고 또 어떤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전시장 안으로 이제 입장을 했습니다. 그냥 영상만 보셔도 사람이 정말 많다는 거를 이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곳에는 이제 다양한 파충류와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관상어와 그리고 이제 앵무새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크레 용품이나 이제 뱀. 개인적으로 뱀은 좀 이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자, 이렇게 뱀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사료 용품, 정말 많은 용품들이 이렇게 전시 겸 이제 판매죠. 이제 판매도 하고 있고요. 와, 크레는 진짜 많아. 확실히 반려동물 박람회 하면은 크레의 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크레 좋아하시는 분들이 엄청 좋아하는 박람회예요. 저 같은 경우는 뭐 크레를 키우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크레를 한 번쯤 키워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오, 여기는 이제 미키에너스라고 하는 도마뱀이 이렇게 전시가 돼 있고요. 진짜 엄청 많아요, 도마뱀이. 여기는 렉사육장이 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 박람회 오시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샵에서 판매하는 금액보다도 이제 저렴하게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정말 많아요. 크레는 솔직히 크레가 제일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상을 찍다 보면 크레가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이게 다 크레.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박람회는 크레 판이기 때문에. 다 크레죠. 크레도 있고 레오파드 개코도 있지만 거의 여기 있는 생물 중에 80% 이상이 다 크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외 20%는 이제 다른 뱀이나 그리고 뭐 거북이들 뭐 육지거북, 뭐 반수생거북, 그리고 습지거북, 그리고 이제 앵무새, 그리고 열대어들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떠나야 돼? 뭐 한 번쯤 방문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신 애는 홍룡. 사이즈가 상당히 큰 이제 홍룡이고요. 홍룡은 이제 건강의 상징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얘는 금어인데. 얘는 사이즈가 엄청 커요. 정신 명칭 잘 모르겠다. 얼핏 보면 이제 갑의 금룡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느러미 보시면 불잖아요. 저게 바로 홍룡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버드파크. 드디어 제가 좋아하는 이제 앵무새가 있는 곳인데요. 지금 보시는 아이는 사막여우. 얘는 목도리 앵무. 그리고 이제 목도리 앵무. 목도리 앵무, 코뉴어. 그리고 코뉴어. 코뉴어. 시나몬 코뉴어. 여기는 썬코뉴어. 정말 이쁘죠? 여기는 뉴기니아라고 하는 앵무새고요. 얘는 뉴기니아. 참고로 뉴기니아는 뉴기니아 앵무새. 스트레스를 잘 받는 앵무새로도 유명해요. 자해도 심하고. 똑같아. 방금 이제 지나간 앵무새는 이제 청금강. 청금강이라고 하는 앵무새고요. 지금 꺼내져 있는 애는 코카투. 자세히 보질 않아가지고 엄브렐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니피그. 기니피그. 보시는 애는 이제 토끼와 기니피그. 뱀. 정말 많은 뱀들이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좀 보는 건 되게 괜찮은데 만지지를 못해서 그냥 열심히 봤어요. 여기 누구냐? 에게레니아.
유로 메스티스랑 그리고 메다카. 여기가 백메다카죠? 스타더스트. 여기 있는 메다카는 스타더스트 메다카라고 하는 열대어구 관상어고요. 메다카는 1번 송사리예요. 얘만 있구나. 아쉽다. 그러니까 개량된 송사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수초들 그리고 애플 스네일이라고 하는 이제 물달팽이가 있고 다온. 여기는 베타. 베타라고 하는 열대어가 있습니다. 사실 열대어라 하기보다 관상어죠. 쭉 둘러보면 정말 많은 용품과 사료. 여기는 이제 또 저랑도 아는 이제 현베타. 요번에 그 제 영상에도 있는데 현베타가 또 이번에 참가를 했더라고요. 우리 현베타의 이제 오드리 사장님 덕분에 제가 여기를 줄도 안 서고 편안하게 입장을 했습니다. 여기 또 다양한 우리 반수생 거북들 테라핀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육지 거북 알다브라 그리고 이제 박스터틀 걸프 코스트랑 그리고 멕시칸 박스터틀 옐로우 마진드 얘는 유카탄 정말 많죠. 테라핀 얘는 알비노 늑대거부. 자, 알비노 늑대거부 진짜 되게 이쁜 것 같아요. 크다. 이쁘지만 성격은 아주 더럽다는 거. 이쁘죠. 처음에 보셨던 애는 이제 해칠링이고요. 지금 보신 애들은 뭐 성체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준성체 정도는 되는 그런 사이즈의 알비노 늑대거북입니다. 여기도 이제 알비노 핑크벨리 사이드넥 터틀. 여기도 아주 다양한 이제 박스 터틀, 이제 플로리다 박스 터틀 이렇게 있고요. 아무래도 제가 파충류 중에서는 거북이를 제일 좋아하다 보니까 거북이를 많이 찍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비어디 드래곤. 계속 크레만 보다가 이제 비어디 드래곤을 보니까 좀 반갑더라고요. 제가 또 예전에 또 비어디 드래곤도 키워봤었거든요. 네,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여기는 또 역시 비어디 드래곤. 정말 많은 종류의 비어디 드래곤이 있었어요. 나 비어디. 여기도 이제 다양한 도마뱀과 딱 좀만 지나가면 이제 또 이렇게 육지거북 세레베스라고 하는 이제 육지거북인데요. 얘는 흔한 아이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육지거북도 아니고 아니다 보니까 수입도 많이 잘 안 들어오는 육지거북이에요. 보기 힘든 애죠. 상당히 귀한 육지거북 중 하나고요. 그리고 여기는 호스필드 해칠링 그리고 레오파드. 제 영상에서도 많이 나왔죠. 요아이 금액이 대박이에요. 얘는 이제 마다가스카르에서 서식을 하는 이제 방사거북이라고 하는데요. 멸종위기 1급입니다. 와, 이 아이의 분양가가 2,000이래요. 진짜 깜짝 놀랐어. 2,000만 원. 놀랍지 않나요? 무늬가 엄청 이뻐서. 그러니까 방사복 같은 경우는 이제 무늬가 이쁘면 이쁠수록 퀄리티가 좋다 보니까 분양가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도 크레가 정말 많아요. 릴리 화이트랑 크레는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어려워요. 이름들이 레드바이.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영상보다도 직접 한번 방문을 하셔서 보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뭐 내년에도 또 박람회를 할 거예요. 거의 해마다 하는 행사라서 뭐 올해 못 오신 분들은 내년에 직접 오셔가지고 방문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살짝 이쁜 것 같아요. 여기도 역시나 크레스티드 개코가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전시 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가 280이래요. 이것도 판매하는 거예요? 280만 원. 그러니까 비싼 거는 진짜 엄청 비싸요. 저렴한 것도 좀 저렴한데 로고는 못 지워요. 그래프치니
도매 물어봐. 진짜 저렴한 거는 막 10만 원부터도 있어요. 비싼 거는 막 몇 천만 원까지도 가고. 아, 이것도 되게 예쁘다. 특이하다. 그래가지고 한번 차이도 한번 물어봤었는데, 무늬에 따라서 그 금액이 달라지더라고요. 분양가가. 얘는 분양가가 엄청 세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크레를 키워보질 않아가지고 그 무늬를 봤는데, 아, 저는 솔직히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그렇더라고요. 여기도 크레 역시나 크레 판입니다. 킹카드 아니야 얘? 킹카주라고 하는 포유류인데 한 마리가 아주 이쁘게 잘 자고 있죠. 진짜 죽은 듯이 자고 있어요. 옛날 아까부터 자고 있어요. 킹카주 같은데? 죽은 줄 알았어. 몇 돼지? 돼지야? 와. 이 돼지? 아, 여기는 그거네. 동물 그거네. 카페네. 이 킹카주 같아. 킹카주 맞나요? 예. 이상 이렇게 박람회에 있는 동물들을 만나봤고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안녕.